한 몇 시 새벽에 끝날 것 같아요? 네, 일단 예상은 자정까지는. 아, 녹화 이후에 또 촬영 있나 보죠? 그럼 오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, 지금부터? 나는? 지금 가서 잠깐 저기 뭐야 머리랑 메이크업 지워주시고. 아, 이 스타일 100개 바뀌어야 된대? 네네, 컨셉이 그래, 좀 그래, 정해져 그래. 있어서. 아, 그래. 네. 의상은 그분들이 다 하는 거죠, 신발? 네, 의상도 스타일리스트가 준비해 주시고. 네. 속옷은 몇 개 갖고 왔는데? 고무감정? 예? 아니, 어떤 촬영을 하시길래? 속옷은 몇 개 갖고 왔는데? 아, 네. 좀 육감적인 거 뭐 이런 거. 네. 아닙니다. 아니, 근데 진짜 내가 정말 표준 모델이래요? 표준 모델? 표준 모델? 와. 아, 음식 그 음식 잡지가 어디 있어요? 내가 정말 표준 모델이래요? 네. 나 믿겨지지 않아서 그래. 지금 충분히 핫하신 연예인이라서. 네. 팀장님 잘못 드는 건 아니지. 확실하게 얘기해줘. 확실히 펴지래? 네, 네. 팀장님 확실히 이 펴지 맞아? 네. 어머, 이거 패션 잡지 아니야? 패션 잡지? 오, 그거다. 아, 씨네, 씨. 네. 코스모스 그거 아니야, 코스모스. 2018년에 마지막 12월에 정말 대세들만 하신다는 패션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되셨습니다. 네. 개그우먼분들이 표지 모델이 되신 적 거의 없어요. 거의 사실은. 없죠. 근데 선배님이 그거 찍으시는 거잖아요. 그냥 입증이 된 거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. 엄청 실제로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. 네. 아, 그거 아무나 못하거든요, 진짜. 네. 개그우먼 중인 최초인 거예요? 거의 그렇죠. 개그맨 다 합쳐서도 최초일 거예요? 그 패션쇼를 치면 그 12월 호가 그 피날레 같은 느낌이에요. 마지막을 경직하고 다음 년에 이제 기약하는 올해 가장 화려한 순간인 거예요. 탑급 여배우나 유명한 그렇죠. 한류 스타들이나 아니면 탑 모델들만 네, 나오는 경우가 많죠. 야, 송경호 씨가 이렇게 인정할 정도면 진짜 대단한 순간이에요. 믿겨지지 않는다 진짜. 네. 어, 이 잡지가 앞서간다. 아이고, 내가 했을 때 누가 살라나? 어머, 아니 그래도 이렇게 멋진 분들이 했는데 외국 배우들 말고 우리나라에서 누구 했어요? 우리나라에서는 수지 씨, 신민아 씨, 이영애 선배님도 계시고요. 와. 나 이영애 급이야? 어머, 이거 웬일이냐? 네.